유튜버 분들도 너무너무 예쁘고 잘 나왔어요 라는 평가가 정말 간단하게 흉터 관리를 할 수 있는 바디, 몸에 난 흉터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여행 갈 때 정말 정말 유용하더라고요. 제가 진짜 잘 쓰는 제품이라 거의 공병을 가지고 나왔어요. 두 번 정도 발라주면 메이크업이 절대 절대 밀리지 않고 일단 일반 패드에 비해 사이즈가 커요. 안녕하세요, 민들레 여러분, 민가든입니다. 3월이 오면은 진짜 신나는 게 있어요. 바로 올리브영 대세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. 제가 작년에도 올리브영 세일템 추천을 해봤는데요, 이번에는 저의 삶의 질을 쫙 높여주고 제가 예뻐지게 만들어줬던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최근에 올렸던 재구매템과 겹치지 않게 준비했고요, 정말 잘 쓰고 있고 유용한 제품들 소개할 테니까요, 여러분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 꼭 사야 하는 아이템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보러 가볼까요? 슝슝슝슝슝. 첫 번째 제품은요, 바로 짜라란, 이 제품인데요. 제가 파우치에 정말 잘 넣고 잘 쓰고 다녀서 진짜 약간 손때가 묻은 팔레트예요. 페리페라에서 신상으로 나온 기상청 컬렉션인데요, 그 중에서도 네 가지 팔레트 중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팔레트를 한번 소개해볼까 해요. 이 제품은요, 다른 뷰튜버 분들도 너무너무 예쁘고 잘 나왔어요 라는 평가가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, 제가 이 제품으로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영상을 찍었을 때 우리 민들레 분들이 언니 메이크업 너무 예뻐요, 이거 어떻게 했어요?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고요. 지금 이 컬러 구성들이 베이스 컬러, 포인트 컬러, 음영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붓에 한번 쓱 묻혀가지고 해주면 똥손 분들도 쉽게 음영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요 펄도 굉장히 예뻐요. 엄청 영롱하게 눈에 포인트를 싹 주는 그런 컬러여서 요거 하나만으로도 봄 메이크업이 완성이 된다,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섀도우라서 올리브영 세일할 때 꼭 구매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참고로 요 위에 두 컬러는 블러셔로도 활용 가능하니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. 짜란! 요거 뭐게요? 더마티스 스카 플러스 스틱 의료 기기예요. 요게 간단하게 흉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요렇게 스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사이즈라서 요런 파우치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. 제가 전에 이 앞머리 고데기를 하다가 고데기로 이마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. 이런 화상이 생기고 나니까 흉터 관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특히 흉터는 자외선 차단을 꼭꼭 잘 해주셔야 돼요. 아니면 착색이 남을 수 있어서 꼭 자외선 차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제품은 자외선 차단까지 같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. 뭐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, 몸에 난 흉터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사용하는 방법은요, 흉터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건조한 뒤에 흉터 부위에 가볍게 쓱쓱 발라주시면 됩니다. 하루에 한 3-4회를 권장하고요. 그리고 요게 또 특히 좋았던 게 메이크업 전에 쓱쓱 바르고 한 1분 정도만 지나니까 위에 메이크업을 해도 밀리거나 뭔가 티가 나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. 밖에서 이런 흉터 관리 하기 쉽지 않잖아요. 근데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요 제품은 간단하게 흉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그리고 올영 세일 오늘의 특가로 3월 6일 30%나 할인돼서 구매할 수 있으니 올리브영으로 달려가 보세요. 세 번째 아이템은요, 필리밀리의 아이브러쉬 프로 컬렉션 5종인데요 요게 여행 갈 때 정말 정말 유용하더라고요. 사실 여행 갈 때 브러쉬를 여러 가지 챙기는데 구성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보관함 같은 것도 고민이 많은데 요렇게 패키지로 딱 들어가 있고 브러쉬 구성이 너무너무 좋아요.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브러쉬는 베이스 브러쉬인데 다른 아이브러쉬에 비해 되게 크고 오동통한 편이고 엄청 부드럽거든요. 약간 블렌딩하기도 좋고 베이스 깔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거는 04번 블렌딩 브러쉬인데요, 브러쉬 부분이 굉장히 좁은 편이어서 음영 부분을 만들어주고 아랫부분에 삼각 좀 채우기에도 되게 쓰기 좋아가지고 엄청 잘 쓰고 있는데 브러쉬 퀄리티도 너무너무 좋고 5종이 다 쓰기 너무 좋아서 올리브영 세일할 때 이 필리밀리 아이브러쉬 추천하겠습니다. 다음은 크림을 한번 소개해볼 건데요, 제가 진짜 잘 쓰는 제품이라 거의 공병을 가지고 나왔어요. 요
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물같은 젤 수분크림이에요.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요거를 얇게 두 번 정도 발라주면 메이크업이 절대 밀리지 않고 속 수분까지 잡아줄 수 있어요. 요 제품은요, 수부지, 지성분들, 건성분들 다 쓸 수 있고요. 제형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약간 밀리지 않는 제형이라서 메이크업 전에 가볍게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. 이 닥터지 같은 경우는 그거 사면은 좀 작은 미리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여행할 때 갖고 다녀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 리얼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인데요.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꾸덕한 제형인데요. 근데 겉은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에요. 피부가 많이 예민했을 때, 여드름을 압출했을 때 조금 진정시키고 싶을 때 저는 요거를 조금 두껍게 바르고 있고요. 아무래도 환절기가 되면은 피부가 되게 건조해진단 말이에요. 밤에 조금 순하게 두껍게 바를 때 요 제품 사용하면 좋더라고요. 물론 세일할 때 또 할인이 많이 되니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요, 요거 패드인데요. 일단 일반 패드에 비해 사이즈가 커요. 그래서 되게 오래 쓰고, 메이크업 샵 같은 데 가면은 얼굴에 토너팩을 계속 올려놓잖아요. 그런 아이 메이크업 하는 동안에 얼굴에다 올려놓으면 너무 좋은데, 요 제품이 되게 두껍고 반으로 나뉘어요. 그래서 얼굴 볼 쪽에 조금 홍조 심하고 건조하신 분들이 팩으로 쓰기 너무 좋고요. 올영 세일할 때는 같이 패드 똑같은 거를 증정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증정해 주시는 것도 여행 갈 때 되게 유용해가지고 올리브영 세일할 때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메이크업 제품인데요. 삐아의 라스트 오토 젤 라이너 엄청 유명하잖아요. 요 제품이 진짜 종류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. 지금 올리브영 세일하는 걸 보니 2+1 하고 있어서 제가 컬러 추천을 가지고 왔어요. 일단 베이스로 깔기 좋은 컬러는요, 요 삐아의 15번 살몬 베이지로 밝게 베이스를 올려주시고, 그 다음에 음영 섀도우 13이나 14 피넛 베이지, 아몬드 베이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웜톤이신 분들은 13호, 쿨톤이신 분들은 14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한 포인트 줄 펄 섀도우는 웨딩 피치라는 컬러인데요. 약간의 피치 컬러와 베이지 컬러에 미세한 펄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엄청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. 애교살로 너무 튀는 거 안 좋아하시고 약간 고급스러우면서도 피치 골드한 컬러 좋아하시면 요 컬러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플러스 원이니까 이렇게 구성에 맞게 세 가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영 세일템으로 가지고 왔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짜라란,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피카소의 스파츌러인데요.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곱게 아주 얇게 펴발라 주실 때 되게 좋고, 사실 스킨케어 할 때나 메이크업 베이스 바를 때나 파운데이션 바를 때 아주 유용하더라고요. 그리고 끝쪽에 있는 면을 이용해서 스킨케어 이렇게 덜어서 쓰기도 되게 좋고, 올영 세일할 때 할인가도 들어가고 또 스펀지도 같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세일할 때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속눈썹 잘 붙이시는 분이라면 요거 피카소의 핀셋인데요. 요게 진짜 속눈썹 붙일 때 너무너무 유용해요. 그래서 제가 다른 속눈썹 집게를 사용해봤는데 정말 이만한 제품이 없더라고요. 이렇게 오늘도 하나 가닥가닥 붙였는데 제가 메이크업할 때 요 제품을 사용한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세일할 때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요 제품은 마스카라 하고 나서도 부분 찝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기에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요 제품을 쓰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템입니다. 이렇게 저의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미 쓰시고 있는 제품들도 있을까요? 올리브영 세일할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득템 하시길 바라면서요, 제가 오늘 추천드린 제품은요 다 사도 후회하지 않을 정말 잘 쓸만한 그런 제품 소개했으니까요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. 우리 민들레들 안녕! 안녕! 안녕!